야, 잠깐 자리 좀 비켜주겠어. 자식들, 못 들어 임마. 할 일이 태산인데. 자, 빨리빨리 움직여. 집피장으로서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사건이 사건인 만큼 수사에 협조를... 말했잖소. 군대에 복귀한 뒤 얘기하겠다고. 유중이님, 이러시면 본인한테 더 불리하다는 거 잘 아실 텐데요. 군인은 군인의 방법으로 얘기하는 거야. 군인답게. 그리고 노원사, 당신은 군인이지 경찰이 아니야. 군대로 복귀할 수 있게 자편을 내주시오. 야! 이게 당장 복귀시켜! 아직 조사가 덜 끝나... 야야! 조사고 지랄이고 당장 보내라고 당장! 이 사건은 내 담당입니다. 왜 이리 말이 많어? 보내라면 보내 이 새끼야! 어쨌든 내일 아침 06시까지 제가 책임자입니다. 뭐라고 임마? 이건 미쳤구만! 야 이 새끼야! 뭘 믿고 까부는 거야! 너 정말 옷 벗고 싶어서 그래! 참모님 모시나 잘 간수하십시오. 야 이 새끼야! 주서! 집기장은? 네? 같이 계시지 않았어요? 전투복 갈아입으신다고 집기장실에 가셨... 뭐 하는 거야? 배수! 어째 무슨 비밀을 숨기는 거야, 벤터! 벤터! 소장님! 소장님! 벤터! 진짜! 저... 예? 줄여 태워, 임마! 당신, 실수하는 거야. 실수? 이미 했어! 20명이 죽었어, 20명. 생태 같은 부하들 20명이 죽었는데 고작 한다는 소리가 마지막으로 묻겠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말해도 못 믿을 거야.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 상상도 못할 끔찍한 일이. 그럼 무기는? 소대원들 무기는 왜 통제한 거야? 항상 이래서 벌어진 거야? 그걸 알아내면 여기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알게 될 거야. 부르셨습니까? 지프 내줘라. 예? 좀 전에 부식 창고에서 찾았습니다. 누군지 알아보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소대원들을 모두 죽일 것이다. 내 손으로 끝장내겠다.
테이프 씹힌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떤가요? 이걸로 넘기면 돼? 예. 지금부터는 우리 소대원들을 모두 죽일 거야. 저 눈 좀 보세요. 피에 굶주려서 완전히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내 손으로 끝장내겠다.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길이 완전히 막혔습니다! 무슨 일이야? 산이 무너져서 길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뭐? 미치겠구나. 군의관님! 뭐야 이거? 야, 멋있지? 어? 탁 트인 게. 예, 그렇습니다! 야, 야, 저기가 북한 애들 지피, 모란봉 지피다. 직선거리로 300m. 소리치면 들려. 야, 쪼. 이명! 저! 용선! 소리쳐봐. 예? 아이 새끼 쪼. 이명! 저! 용선! 야! 어이! 야야야, 봐봐. 어? 쟤도 손 흔들지? 어? 예, 그렇습니다! 연마. 어? 니들 뭐하냐? 충성! 충성! 신병 애들 교육 좀 시키려고요. 지랄. 니나 잘하세요. 수고하십쇼. 충성! 대마신빙! 명! 저 용선! 일로 와봐. 이게 M60이다, M60. 어? 널 한번 봤지?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 북한 애들 GP에 딱 고정돼 있어. 어? 이게 땡기면 그냥 나가는 거야, 땡. 뭐야, 무슨 소리야! 아, 저, 그게 아니고! 야, 이 개새끼! 엎드려! 전쟁 날 뻔했어, 전쟁 이 새끼들아! 동작들 흔들리지, 이 새끼들. 정초원이, 너 손 안 올려, 새끼야! 박구인, 너 이 새끼 똑바로 안 박아! 이 정도로 끝냅시다. 예, 알겠습니다. 기사! 기사! 너 말고, 새끼야! 이 꼴통, 새끼. 야, 꼴통. 상병강진원. 너, 지피장님 아니었으면 영창이야, 영창, 새끼야. 넌 앞으로 근무열이다. 근무 서지 말고 하루 종일 사역만 해. 양파 까고, 뺑기 칠하고, 똥 푸고. 하여간 사역이란 사역은 네가 돼. 알았어? 예, 알겠습니다. 꼭 일도 못하는 것들이. 티를 내요, 티를. 가마내기 하나 까면서 생지랄을 하네, 지랄을 해. 사고 뭉치 같기는 해도 그렇게 나쁜 친구는 아닌 것 같은데 말입니다. 뭐, 강상병에 대한 진술들은 다 그런 정도입니다. 근데 근무일지를 비롯해서 지난 며칠 동안의 기록들마다 다 찍혀져 있습니다. 설마 이것도 그 자식이 죄 뜯어놓은 걸까요? 더 잘 됐는지도 몰라. 어차피 별 믿음이 안 갔는데. 그 자식 다이어리인데 여기 뭐가 있긴 있을까요? 점점 자신이 없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걸까? 믿을 수 없는 얘기다. 단순 사고가 아니라니. 그럼 누가 범인이라는 거요? 애들 분위기도 그렇고 이렇게 넘겨선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부상병도 후송 조치시켜야 되지만 마병장조를 격리 조치했으면 합니다.
뭡니까? 제대로 얘기해봐요. 걔네들 사단장님 방문 준비한다고 제초 자금 나갔다가 실종됐지 않습니까? 아, 좀 일 좀 하십시오. 야훈아. 주소. 뭐하냐? 말 마라. 내일 모레 사단장님 오신다고 제초 자금 나간다. 아, 저번에 너무 향하다고 나뭇가지 뽑아다 심었지 않습니까? 야, 준비됐냐? 주소, 주소, 주소. 예, 준비됐습니다. 가자. 예. 뭐해? 수석! 수고하십시오! 아, 날씨 좋다. 어? 아, 진짜 우리 사장님 인간적으로 너무 자주 오시네. 야, 주말이가 까고 까고 뽑으라고 뽑는 거지. 진짜 많이 많아. 오늘 수색은 지피장님조와 부지피장조로 나누어 실시한다. 실종된 마병장조 애들을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 준비대님! 준비대님! 마민대님! 괜찮습니까? 마민대님! 몰라! 몰라! 마민대님! 저도 처음에 얘기 듣고는 우선 안겼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에 대한 말들이 끊임없이 돌아서 말입니다. 돌다니, 뭐가 돌았단 말이야? 야, 나이스! 에이!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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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할게! 야! 야, 뭐야? 야, 문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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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병장님이 춘자 물을 뜯어 죽인단다. 조심해라. 뭐하냐? 빨리 가자. 예!